나의 신분, 하나님 안에서의 내 신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냐,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막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도 막해요. 예. 왜냐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정체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학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어요. 예, 돈이 얼마나 많으냐, 이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는.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격적 존재로 보는 거지.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 뭐다, 우리의 뭐 재정이, 우리의 재물이 얼마나 많다,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또 우리의 교육 정도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회적인 조건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You are so precious. 당신은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우리 그 외국인 석박사 학생들 수업할 때는 항상 서로 인사를 시켜요. You are so precious.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존귀한 존재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기.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또 그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 많은 헌금을 가져와라. 그거 아니에요. 많은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가끔 하나님을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줄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많은 걸 해봤자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봤자 얼마나 더 많이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내일 토요일이라서 신명기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내일 거를 지금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3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31장.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곧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고, 7절부터 8절까지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말씀. 자, 1절부터 6절은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너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라.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7절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유언과 같은 부탁이고, 7절은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7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것을 얻게 하라. 그 땅을 얻게 하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데서 여호수아가 이제 아직 안수를 안 받고 뒤에 모세 뒤를 잇진 않았지만,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때는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만일 여러분이 뭐 금나와라 뚝딱,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금나와라 뚝딱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도 우리가 지불할 대가가 있어요. 믿음의 대가, 기도의 땀을 흘려야 되고 믿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돼. 이런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각 다방면에 들어가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거저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남들 잘 때 잠 안 자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굉장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실천했어요. 순종했어요. 남들을 다 놀러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때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되게 보면 뭔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지, 예, 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족구와 꼬리 흐르는 가나안 땅이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나안 정복. 정복이란 말은 전투에서 빼앗았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중앙지역, 그 다음에 남부지역, 그 다음에 북부지역.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정복해 들어가는데,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족과 꼬리는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해라, 떨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고 떨지 마라.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6절 다시 보세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떨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했는데 하나만 틀려요. 떨지 마라, 그거 하나만 없어요. 7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떨지 마라, 이것만 빠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땅 못 얻어요. 어차피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과정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가나안의 다섯 부족과 싸워야 되고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에 떨지 마라. 모세에게도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네, 담대하라. 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이거예요. 어차피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죽어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뭐냐? 강한 마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떨지 않고 대담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뒤에 다시 또 말씀이 나와요. 괜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소리 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대담한 그 모습이에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 앞에서도 대담한. 우리는 때로 굉장히 아주 기죽은 모습을 살아가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서 바짝 끼가지고 시험 들고 막 이래요. 예배도 안 오고 기도도 안 하고 목소리도 팍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막 이러고 이래요. 끼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저 사람 진짜 문제 있는 거 맞아?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그 몸도 아프다고요. 그런데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집사님 다 나았어요? 아니요, 아파요.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해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집사님 그 물질 문제 해결됐어요? 아니요, 아직도 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당당해요? 당당하죠. 강하고 담대해.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존귀한 자녀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했나? 이거 괜히 여러분에게 제가 괜히 허풍 떠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6절로 다시 갑니다. 6절. 이는 복입니다. 거기 보면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그 말은 because예요. 뭐뭐이기 때문이야. 이는,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거기 보면 내가 왜 너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마음에 떨지 말라고 말하느냐. 그 말은 내가 괜히 너에게 헛소리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게 약속.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 그 약속을 믿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 목전에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쭉 내려가다가 8절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결단코 내가 너를, 거기 반드시란 말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자기 감정의 근거를 두고 있는 믿음은 굉장히 업다운이 심해요. 그래서 찬송과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어떻게 돼요? 완전해지고. 그러니까 감정에 기초한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그 믿음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기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야, 내가 죽었냐? 너를 책임진다고 내가 말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내가 네 앞서간다고 말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약해가 죽어 있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너는 왜 이렇게 약해져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안 믿는 거야.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성령의 음성도 들려오고요, 또 사단의 음성도 들려와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신명 저주를 두었으니 내가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그 말은 선택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그 선택,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그 선택을 하나님 존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신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기가 죽어서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선택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자고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 그러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의 백이 되는 거예요. 백 좋잖아요, 우리. 아, 우리 백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앞서가시면 다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왜 모든 걱정을 다 보따리 보따리 싸가지고 우리가 걱정하냐고. 우리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보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 너희는 그냥 우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이 태산 같아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떤 분이 설문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90%가 다 현실성이 없는 거래잖아요. 현실 가능성이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미리 맡겼다고 말을 하면서도 미리 염려하고 살고 있는지 모른대. 담대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데요? 그 가나안 땅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강한, 오죽했으면 그 땅을 정탐하고 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 못 간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원망하다가. 가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메뚜기에 박았다고. 그런 믿음 없는 연약한 소리를 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요. 어깨 펴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얼굴을 보니까 아직도, 아유, 그건 목사님 얘기지. 그거는 성경에,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지. 우리 현실은 어려워요. 막 그러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앞서가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반드시란 말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고, 대담하게, 염려 없이 막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쉽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절대적인 믿음, 신뢰하는 믿음을 오늘 밤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난 멋있다, 멋있다. 그래, 그래야지. 너는 내 자는 맞아. 너는 나를 신뢰하는 거야. 너는 나를 믿는 거야. 기죽어 가지고 막 시험 들고 이러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를 안 믿는 거야 지금.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당하게 기도하시기를.